아이씨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열리네. 119에 신고할까? 근데 이런 걸로 신고하기에는 엄청 창피한데. 저기요! 누구 없어요? 여기 호랑 안이 사람 갇혔어요. 문 열어주면 앉아만 먹지.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군. 뭐 시간 지나면 구하러 와주겠지? 누구처럼 무식하게 문 두들기면서 체력 빼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, 크크. 핸드폰도 없는데 이러다가 나 여기 계속 갇혀 있는 거 아니야? 영화에서는 땅이나 벽하고 탈출하고 막 그러던데. 아, 그리고 먹을 거는 어떡하지? 박기홍 같은 영화 보면 바퀴벌레도 먹던데. 그 상상했더니 소름 돋았어.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거지, 윌슨. 드디어 깨달았다. 인류에 대한 진리와 세상의 이치를. 드디어 쓸데없는 인간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된다. 만세. 뭐 생각해보니 이 상황은 공짜로 방탈출 게임 하는 거잖아? 크크크. 그렇게 생각하니까 흥미진진해지는데, 크크. 우선 주변에 탈출에 도움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봐야겠다. 아, 게임드네. 어제 3시간 정도 했으니까 이제 2시간 정도 더 하면 나갈 수 있겠다.